비하인드 얘기해 줄까요? 스페인에 탄이를 못 데려가 가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친구로 했어요. 탄인 줄 알았죠. 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미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 이제 프로필을 바꿔야 돼요. 프로필을 바꿔야 돼서, 사실 아미분들이 머리 모아서 다 같이 긴급으로 모여서 뭐가 좋은지 얘기 나누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하나 뽑아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러면은 내가 그 프로필로 할게. 그 컨셉 뭐 포토 뭐그 나왔는데, 제 기준에서는 알짜배기는 앨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잘 나온 사진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진짜 앨범에 이번에 다 녹아서 내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진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미분들이 나중에 이 앨범 보시고 이 사진 제일 좋다를 서로 각자 모여서 얘기 좀 나누시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가 표가 제일 많았다, 이걸로 해야 될것 같다, 태영아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할게요. 진짜 이번에 작업 방식이 진짜 독특한 게,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드를 잘 살려준 것도 있고, 아 근데 누나가 미니신, 저는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는데, 미니진 누님이 태영아 너 내일 시간 있어? 해서 뭐 내일 뭐 아무것도 없긴 해요. 그냥 좀 집에서 쉬려고 하니까 뭐 잠시 나와봐. 뭐 내일 1시쯤에 볼래? 해서 알았어요 갈게요 해서, 근데 가자마자 태영아 여기 서. 여기서.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고요. 오자마자 준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그 자연스러움, 진짜 그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녹아들었던? 그래서 즐겁게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냥 소풍 왔다 아니면 좀 어디 구경하러 왔다 생각하고 놀다 보니까 사진이 막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의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위버스에서 그냥 나 활동 어떻게 하지? 너무 비행기는 조금 비행기 한번 타면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사실 너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그냥 가볍게 위버스에서 내가 뭐 나왔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위버스에서 계속 내리다가 뭐 이거 해줘. 이게 뭐지? 오, 오케이. 이거 해줘. 이건 또 뭐지? 오케이. 이거 해줘. 이건 나도 하고 싶었지. 그래서 조금 몇 가지 할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많이. 그리고 30분 되면은 저 자러 갈 거야. 9월 8일. 뭐, 그 전에 또 뭐, 외워서 올게요. 뭔가 앨범 준비하고 있을 때, 뭔가 대기 시간 생길 때, 아미들한테 놀러 올게요. 나 갑니다. 안녕.